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 기대해주는 바로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기성아 대표님, 이쪽은 왜 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시장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쵸? 비교적 탄소 포집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투자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좋네요. 이 탄소 중립 기조라는 게 인간활동, 산업활동에 의해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탄소를 흡수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국엔 넷제로 탄소가 배출 량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기조고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현재 뭐 오늘도 그렇듯이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체감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이 굉장히 필요로 되는 대두가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선진국들 뭐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CCUS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CCUS라는 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고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산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저장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뭐 영어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술 안에서도 저장하는 기술이 CCS고요.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CCU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느 정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빠르게 통과가 됐는데 이 안에서도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탄소 배출량을 30년도까지 40%를 줄이려면 뭐 갑작스럽게 신재생에너지들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빠르게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계속 사용되면서 나오고 있던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들을 감축하는 어떤 행위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꼽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각을 받는 것들이 현재 탄소 중립 기술 CCU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상황에서 지금 조금 생소한 이유가 현재 뭐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뭐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들을 이제 화학물질 또는 뭐 화학 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들을 뭐 재활용한다라고 치면 탄산칼슘이라든지 탄산칼륨들을 만들어서 뭐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산업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재활용하는 데까지는 관련 뛰어넘어야 될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 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서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만이 조금 국한되게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피 사업으로 조금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높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니 쪽으로 대기업들이 조금 네네. 진출을 해서 CCU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탄소 포집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또 시청자분들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관련주들이 그럼 뭐가 있지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보통 탄소 중립 관련주로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 그리고 KC 코트렐 그리고 최선호주로 이따 소개해드릴 태경 BK 정도가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도 영업이익 20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41% 정도 늘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은 수치이고 네. 국내에서 그린 케미칼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데 더불어서 CCU 기술, 이제 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기술들을 활용,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들이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호주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린콜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에 또 그린케미칼이 사업 영역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2차전지 시장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시장도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자원을 조금 좀 순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린 케미칼이 이 안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업 중에 그린 케미칼이 EC 그리고 DMC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중에 하나죠. 이 전해액에 투입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EC라든지 DMC를 대부분 수입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곳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린 케미칼 그리고 한 곳은 롯데 케미칼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KC 코트
스트렐은 최근에 오늘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화력발전 탈황 설비를 공급하는 공사 두 건을 수주를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지난 2일에도 수주가 들어와서 필리핀 쪽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탈황 설비를 수주를 했고 매출액의 13%가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중에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태경 BK를 가장 최선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결국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이 CCUS 사업의 어떤 핵심 기술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태경 BK가 현대석유화학이랑 현재 제조 과정에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탄산 칼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친환경 기술 중에서도 CCU 기술 중에 하나라고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앞서 이제 종목 이름을 잘못 말씀드려서 현대 오일뱅크와 이제 태경 BK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중요한 게 탄산 칼슘이 시멘트라든지 건축 자재 그리고 종이, 플라스틱 여러 산업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태경 BK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런 탄산 칼슘을 제조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출도 18%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1.7% 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91%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면도 현재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종가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밴드 설정을 조금 해서 4,250원부터 4,350원까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보이는 매물대가 좀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2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바닥을 단기 저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쌍바닥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인 손절가를 3,85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소포재 관련 종목 중에 최선호주로 태경 BK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기성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이슈,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